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세 번째 시간에서는 ATV-AD5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모듈의 가장 기초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왼쪽에 보시면은 킷, 인스트루먼트, 레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번 편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가장 먼저 키트를 설명하기 전에 ATV의 어떤 개념 자체를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보통의 전자드럼은 아시겠지만 락킷, 재즈킷, 뭐 퓨전킷 이런 이제 킷들별로 쭉쭉쭉 옮겨서 이렇게 돌리면은 전체 소리가 확 바뀌잖아요. 물론 ATV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TV는 각각의 서로 다른 악기들이 다 음원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키트로 움직이신다기보다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없죠. 키트 보여주면 저기 보면 비밥 64, 그다음에 그 옆에 DW, 그다음에 클래식 70스, 그다음에 뭐 드라이 R&B라고 되는데, 드라이 R&B라고 해서 클릭을 해봤자 거기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오, 만약에 한번 클릭해 주세요. 드라이 R&B를 한번 보여드리죠. 드라이 R&B를 클릭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스니어가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드라이 R&B 같은 경우는 지금 스니어가 타마 부빈가 14의 4자리로 들어가 있어요. 타마 스타클래식 부빈가인데, 근데 나는 요걸로 안 쓰고 싶은데, 그러면 바꾸시면 됩니다. 사실은 히트의 중요성이 그 어떤 전자드럼 회사들보다도 야장 약해요. 왜냐면 각각의 준비되어 있는 악기들이 너무 풍성하게 많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바꿔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키트라고 하는 그 악기들의 조합이 크게 어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 부분은 꼭 알아주시고요. 키트를 한번 눌러서 우리 네. 키트를 한번 바꿔보죠. 보면 지금 비밤 64, DW, 그 다음에 클래식 70스, 그 다음에 드라이 R&B라고 되어있는데, 저게 끝이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페이지라는 버튼이 있죠. 그래서 페이지의 버튼을 눌러주면 또 레거시 재즈, 뉴 키트, 뭐 메탈 9000, 네오, R&B, 뭐 하이라고 되어있죠. 또 옆으로 가면 또 있습니다. 뭐 리얼 그루브, 그 다음에 언플러그드, 그 다음에 트루 어쿠스틱, 그 다음에 빈티지 스튜디오 또 있네요.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뭐 이렇게 빈티지 또 스튜디오 하나 더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제 이름이 이제 장유셉이니까 뭐 조셉이라는 이름의 키트를 만들어서 나는 스니어는 이걸 쓸 거고, 탐은 이걸 쓸 거고, 심벌 이걸 쓸 거고, 특히 뭐 하이햇은 또 이걸 쓸 거고, 라이드 이걸 쓸 거고, 세부적으로 조정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그냥 장유셉이라고 하는, 조셉이라고 하는 키트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키트라는 게 ATV에서만큼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키트가 아예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빠른 곡 한 다음에 느린 곡 할 때는 아예 악기를 통으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할 때는 미리 저장해 놓을 수 있죠. 빠른 곡에 쓸 그렇죠. 키트를 먼저 1번은 저장해 놓고, 그다음 느린 곡에 쓸 키트를 또 다 바꿔서 2번을 저장해 놓으면은 단순히 이 다이얼 한 번으로 1번 키트에서 2번 키트 넘어갈 수 있으니까, 곡 체인지가 될 때 간단하게 악기를 통으로 바꿀 수도 있고, 모든 곡을 난 다 다른 악기로 세팅을 해서 연주하고 싶다. 물론 가능합니다. 키트를 다 저장해놓으면. 자, 이렇게 해서 키트 사용법을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인스트루먼트는 이제 악기라는 뜻의 인스트루먼트인데, 이거 교체하는 방법은 한번 우리 스페셜리스트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선 이 모듈상에서 이제 그 키트에 저장되어 있는 그 악기의 각각의 그 패드의 소스를 여러분들이 인스트루먼트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바꿔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보통 이제 언플러그 송라이더라는 이 카테고리에 보통 이제 많이 저장을 해서 제가 원하는 연주를 위한 소스들을 꺼내서 쓰는데, 지금 이 카테고리 안에서 인스트루먼트라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어떤 그룹에 스네어라는 악기가 15개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모듈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것이 DW 메이플 스네어가 아니라 좀 다른 소스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이 상태에서 다이얼만 돌리시면 원하시는 악기의 소스를 마음껏 바꿔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뭐 바로 이 상태에서 탐을 치시고 또 원하는 소리를 바꾸시고, 그래서 전체 패드를 원하시는 소스로 하나씩 하나씩 다 바꾸신 뒤에, 자, 다 바꾸고 나서 캔슬 누르면 난리 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시면 본인이 바꾸려고 했던 원래 그 패드의 각각의 그 악기의 소스들이 저장된 상태에서 원하시는 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 AD5 모듈을 처음 구입하셨을 때는 사실은 음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크래쉬 한 5장, 라이드 한 5장, 탐도 드럼 키트로 한 3개에서 4개 정도 이런 식으로 되는데, ATV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셔서 가입하신 다음에 무료 음원을 다운받으세요. 무료 음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운 받으시면 이제 DW 킷이나 노브레인 클릭 킷이나 그런 이제 유명한 킷 그리면서 굉장히 좋은 킷들을 또 심벌들을 다 다운 받으실 수 있고 다 각각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거죠. 10인치 탐은 노브레인 클릭이라고, 12인치 탐은 DW라고, 뭐 14인치 탐은 그 폴의 레퍼런스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다운 받으신 다음에. 돈 없어서 못했던 걸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유료 음원도 있습니다. 아. 유료 음원 같은 경우는 적게는 3불, 네. 비싼, 가장 비싼 게 한 7불 정도예요. 그러니까 탐은 보통 한 3불이고요. 라이드 같은 게 보통 한 7불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8천원, 9천원 정도 되죠. 주기적으로 ATV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니까 계속 그 업데이트를 확인하신 다음에 새로운 악기가 추가되면은 들어보시고 나한테 필요하겠다 싶으시면은 결제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벨 부분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이제 본인이 사용하시는 그 키트의 카테고리가 이제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 레벨이라는 버튼을 모듈상에서 눌러주시면 각 패드의 지금 그 볼륨 값이 얼마인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세팅되어져 있는 볼륨에서 전체적으로 1씩 올리거나 1씩 내리고 싶으시다면 여기 올 패드라는 이 창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1씩 내리실 수도 있고 1씩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각 패드의 볼륨을 본인이 원하는 값으로 다 하나하나 당연히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하이햇의 볼륨을 바꾸길 원하시면 하이햇 패드를 그냥 스틱으로만 이렇게 치시면 되세요. 그러면 본인이 바꾸려고 했던 그 패드의 그 볼륨 값에 이렇게 색칠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이얼로 역시 이 메인 볼륨이 아니라 다이얼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볼륨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볼륨 조절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네. 이게 사용하시다가 보면은 이제 뭐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이햇이 너무 작은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 하이햇 부분을 볼륨을 키워주시면 되세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역시요. 절대로 캔슬 누르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OK를 눌러서 본인이 설정한 볼륨 값을 꼭 저장을 시키시고 연주하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AD5 모듈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려드렸고요. 다음 편에는 이 ATV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인디비주얼 트리거링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ATV MI 마스터 장요셉이었고요. 스페셜리스트 공두환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